안녕하세요. 일본 이노베이션 진입니다.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주는 뉴스 채널이 있습니다. SK이노뉴스.com. 최근에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 컨설팅 업체인 비전 모빌리티 제임스 카터 수석 컨설턴트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대한 전망과 과제를 장문으로 정리했는데 이 내용을 간추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의 컨설팅에서 비전 모빌리티 제임스 카터 수석 컨설턴트는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을 예견하는 각종 보고서 숫자를 인용하면서 이러한 시장 성장 요인으로 세 가지를 꼽습니다. 테슬라의 성과가 자동차 회사들의 전기차 출시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가 환경 문제에 대한 소비자 의식을 높였다. 내연기관 차량 금지 등 각국의 정부 정책이 강화됐다는 겁니다. 카터는 급성장 중인 전기차 시장에서 특히 배터리 공급망 문제에 주목합니다. 테슬라의 최고 기술 임원을 지낸 제이비 스트라우벨의 말도 못해죠. 자동차 회사들이 대대적인 전기차 생산 발표를 하는데 공급망이 수반되는 영향과 채굴지까지 생각해 해야 한다. 밸류체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 같이 안정적이고 큰 배터리 업체가 주요 광물 공급 및 가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배터리 재활용 기술이 배터리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선순환을 만들어갈 거라 전망합니다. 카터는 배터리 공급 부족은 탄소 배출 저감과 도시에서의 스모그가 줄어드는 날이 늦어진다는 의미라고 결론짓습니다. 전기차 밸류체인의 핵심 SK이노베이션의 미래가 더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SK이노뉴스 클릭.